병원 가서 돈을 좀 적게 쓰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주사를 맞아서 통증이 줄어들었으니까 난 근본적인 치료를 한 거야.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닌 겁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허리에 더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 우리가 이 협착증이 있을 때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생활 습관 지키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아주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한번 시간을 내도록 하고, 일단 생겼어. 협착증이 생겼으면 이제 아까 치료가 뭐 약물, 시술, 주사, 수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약물은 뭐 하는 거 정도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 겁니까? 보통 약물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눌리는 부위에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이 있고요. 예. 머리에서 통증을 못 느껴주게 하는 약물이 있고요. 진통제 중에 되게 많은 거는 상처 부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그걸 못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잘 못 느끼게, 기분 네. 좋게. 그리고 실제로 기분을 좋게 하는 항우울제를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경이 둔감하게 느껴지게 하는 약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들을 다 들어보시면 많이 먹으면 안 좋겠죠? 안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아프실 때만 위주로 네. 활용하시는 걸로 해야지. 그러니까 우울감이 크신 분이 항우울제를 쓰시는 경우나 신경이 많이 민감해져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네. 분들은 그 약을 꾸준히 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통제나 소염제 계열의 약을 꾸준히 쓰시는 거는 많이 아프지 않을 경우에 그런 약을 쓰게 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상시적으로 그 약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내가 고쳐야 할 생활 습관을 잘 못 보게 되세요. 그래서 오히려 몸이 더 빨리 늙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맞아. 오히려 노인의학에서는 그런 약들을 꾸준히 드시는 게 노화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는 수준이니까 네네네. 약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할 때 아니면 통증이 좀 심할 때 잠깐 뭐 다른 치료와 병행해서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약물은 그런 경우에 장기적으로 쓰지 않고 뭐 단기적으로는 좀 쓸 수 있는 정도 이해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주사. 주사라는 거는 그 환부에 직접 주사해 아니면 다른 데 뭐 이렇게 맞는 건데 이게 약물 효과가 이렇게 온몸에 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척추에서 쓰는 주사는 대부분 예. 환부에 약물을 도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주사 바늘이 되게 뻣뻣한 구조고 여기 모양에 보시는 것처럼 허리뼈는 이렇게 안쪽에서 눌리기도 하고 밖에서도 눌리기도 하고 요 안에 깊숙하게 눌리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주사 바늘을 찔러서 거기 다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주사 바늘로 그게 도달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에 네. 주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환부에 주사 놓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네. 이게 주사와 시술의 차이거든요. 네. 또 한 가지 요새는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재생 주사들도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재생 주사. 네,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주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보통은 뭐 콜라겐 주사도 있고 콜라겐 주사 맞아 봤어요. 콜라겐 주사도 있고 무릎에 그 콜라겐 주사도 해보고 진짜? 네. 아, 그 콜라겐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다시 나와요? 뭔가 재생이 된다고 해서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현대학의 발달해서 재생 기전을 가진 주사들이 되게 많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증식치료, DNA 주사, 뭐 연골 주사,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새로 연구되고 있는 주사들도 많은데 네. 원칙적으로 그런 주사들이 신체 활동에 견딜 만큼 외부적인 요인을 견딜 만큼 객관적으로 입증될 압도적인 조직 재생 효과를 낸 주사 약물은 없습니다. 결국 그 약물들이 네. 평가를 받는 이유는 네. 통증 완화 효과밖에 입증이 된 게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전적으로 그런 효과를 나타내서 덜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전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들으시면 이게 근본적인 치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기전이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 그래. 게 주사를 맞아서 통증이 줄어들었으니까 난 근본적인 치료를 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그 주사가 해롭다는 게 아니고 네네네네. 그 주사가 치료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의학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전에 혹해서 이건 맞아요. 해롭지 않은 주사야 저도 해롭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네네네. 그것도 결국 통증 주사란 면에서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란 면에선 네네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비의료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 무릎 연골이 뭘로 되어 있어요? 콜라겐이지? 콜라겐 주사를 맞으면 여기에 다시 콜라겐이 싹 차오르면서 너의 연골이 예전과 비슷해질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콜라겐 주사도 통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 친구가 다시
연골이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크게 봐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크게 봐서는.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사 다음이 이제 시술이죠. 시술은 어떻게 하는 게 또 어느 정도 통증 수준에서 하는 게 시술이에요? 그러니까 시술이라는 거 아까 제가 주사 설명해서 시술에 대한 설명 어느 정도 한 겁니다. 네네. 주사는 바늘로 돼 있기 때문에 병변에 정확하게 도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에 눌려있는 부분 안쪽에 뼈 타고 들어가고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주사 바늘로 거기를 직선으로 되는 걸 어떻게 찌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더 가까이 가는 게 시술의 목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가요? 그래서 꼬리뼈 쪽에 관을 넣어서 가기도 하고. 꼬리뼈? 가장 대표적인 시술은 그 구멍에 가느다란 관을 넣습니다. 가느다란 관을 넣으면 구멍을 통해서 안에 다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약물을 쏴주는 겁니다. 아, 근데 약간 의심스러운데? 봐봐요. 지금 우리가 이 협착증이 생긴 게 그 구멍 관에 뭐가 좀 눌려갖고 좁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다른 뭐가 비집고 들어온다고요? 너무 날카로워. 또 날카로웠잖아. 이게 나 아파서 거짓말을 못해. 의대 나오신 거 아니에요, 진짜? 네.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고도의 협착 때 시술을 하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보통 네. 경도의 협착일 때는 네. 그 부분을 뜯고 그 부분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 가깝게 병을 뚫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고도의 협착으로 진행하게 되면 네. 그 부위 자체에 약물이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고도의 협착에는 시술을 보통 안 하시는 거, 보통 대부분 선생님들이 권하지 않고요. 네. 중등도의 협착에서도 보수적인 분들은 시술을 행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협착 자체에서는 시술을 네.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시술은 기본적으로 통증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고 네.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협착은 별로 안 심해도 너무너무 아파서 네. 서지를 못하시는 분이 있다고 칠게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주사를 맞아보고 네. 약을 먹어봤는데도 너무너무 아파서 네. 사회적 네. 기능이 네. 떨어져요. 네. 그럼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통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병변부에 가장 가까이 가서 약물을 뿌리면 가장 효과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시술의 의미고요. 네. 시술적으로 이런 한계를 아까 정부님께서 네. 말씀하신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한 시술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네. 풍선 확장술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풍선 확장술이요? 네, 풍선 확장술. 풍선을 넣고 확장하면은 건강이 생기니까 안 아픈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아, 이거는 환자분들의 오해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 이게 오해예요? 오해래요. 저도 한번 똑똑해 보고 싶었는데, 아, 틀렸네요. 아, 쉽지 않아요. 나도 않은. 오래 걸렸어. 이게 아. 예, 내용이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막혀있고 좁아진, 특히 추관공 쪽이나 디스크가 살짝 튀어서 막혀있는 부분에 네. 약물을 쓰면은, 관우를 넣어서 약물을 쓰면 약물이 그게 잘 안 도달할 것 같잖아요. 예, 예. 그럼 끝에다가 우리가 작은 풍선을 달아서 빵 확장을 시켜주면 그게 좀 벌어질 거 아니에요. 네. 벌어지고 나서 그 약을 쓰면은 약물이 잘 도달하겠죠. 네. 그래서 풍선 확장술이라는 건 보통 이런 겁니다. 네. 약물 도달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 에바님처럼 그 넓어진 게 계속 넓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술은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거를 구조적인 조작을 하는데 그게 영구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약간 벌려서 약물 도달을 잘하게 하고 네. 신경성형술도 신경을 성형하는 게 아니라 네. 신경 주변에 유착을 좀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신경성형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추관공 확장술도 추관공을 좀 긁어서 그걸 좀 넓힌 상태에서 약물을 주면은 통증 완화가 네네네네.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시술인데 네. 이름에 에바님처럼 풍선 확장술이라니까 확장이 계속 돼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 네.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이거는 이런 내용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척추의 뭐 어느 부분에선가 뭐 CT든 MRI든 찍어서 이제 아 여기 부분이 부어 있다 뭐 막혀 있다 이걸 보실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제 관을 뭐 넣든지 하신다는 건데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부위가 정확하게 특정이 된다면 지금 이렇게 보면 등 쪽에서 요즘은 바늘도 이렇게 아주 작은 바늘들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약간 휘어 들어가서 이쯤에서 그냥 뭐 환부 정확하게 그 근처에서 약물 뿌리거나 하면 굳이 이렇게
홍보도 찍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와, 이거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나? 아, 이거 대단하십니다. 야, 그런 식의 시도도 있는데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신경이 매우 연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뭔가 딱딱한 바늘이라면 딱딱한 바늘이라면 신경에 과도한 압력을 줘서 손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사실은 그 물 말랑말랑한 그 카테터를 옆에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넣는 방법보다는 꼬리뼈 쪽에서 넣어서 하는 방식이 조금 더 신경의 부담을 좀 적게 주고 목표 부위에 좀 더 안전하게 도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그 뭐 피부에도 마이크로 니들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걸로 해갖고 요 부분에 이렇게 파스처럼 이렇게 딱 붙이면 마이크로 니들이 쫙 살짝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렇게 약 뿌리고 이거 좀 너무 뭔 얘기인가? 실은 제가 치료하는 방식이랑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 뒤에서 보면 노란 게 거의 안 보이시죠? 그럼 신경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들어가서는 신경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신경이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신경이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밖에서 열어서 수술하는 걸로는 골 삭제가 없이 감압이 불가능한 거고 매우 어려운 거고 주사 바늘로는 신경 주변을 치료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기본적으로 뒤에서는 안 보입니다. 아, 주사로는 힘들군요. 근데 이거 찌를 때 이렇게 마취는 해요? 아, 피부에 마취는 합니다. 피부에 마취해요? 수면 마취 아니에요? 아, 보통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으셔서 수면 잘 안 하니까 환자분이 원하시면 해드리기도 하는데 보통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금방 끝나고 아, 그래요? 찌릿찌릿한 느낌만 있으시고 들어올 때? 별로 안 아픕니다. 아, 그래요? 아, 의사 선생님 말은 난 이것도 못 믿어. 별로 안 아프다고 하는 말을 우린 죽겠는데 물론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요 얼마나 아팠냐는 내가 보통 겁을 많이 내면 더 아프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실은 아빠 죽을 것 같은데 끝나자마자 바로 안 아파지면 그게 감정적인 요소가 큰 거거든요. 무서운 게 이만큼 끼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서운 게 그렇게 많이 끼어 있으면 치료 끝나고 나서 환자분들이 바로 통증 호소가 줄어드시는 걸 봐서 저희는 별로 안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 시술 같은 게 효과가 매우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이군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안 아파요. 바로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하는 확률이 아주 높고요. 시간이 지나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시술은 오리지널한 이유상 약물이 로딩된 그 순간 확 나타나는 게 아주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되게 신기하겠다, 환자들은. 왜냐면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한 6년, 7년 고생했는데 뭐 무슨 막 째고 막 뭐 꼬매고 이런 것도 안 했는데 뭐 쓱 집어넣더니 갑자기 안 아파. 이러면 되게 신기하시겠다. 아, 근데 환자분한테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안 아프길 바라고 무슨 치료를 하시면 안 되고요. 언제나 덜 아프길 바라고. 이전보다 덜 아프길 바라고. 그러니까 보통, 보통 환자분들이 병원에 소개로 오신 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누가 치료했다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해서 나왔다고. 그래서 저희 만나면 아닙니다. 그분도 아파하십니다. 그분이 그 정도로 통증이 안에 줄어져서 만족했다는 걸 안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보통은 뭐, 그럼 됐죠. 뭐. 제가 먼저나 관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내가 약간 아픈 걸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가 환자분들 치료할 때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내일 안 아프려고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고 10년 후에 잘 걸어다니려고 치료하는 거고 10년 안에 내가 행복하려고 치료하는 거지 그쵸. 제가 병원 가서 돈을 좀 적게 쓰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 통증 치료 위주로 좀 많이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통증은 많이 아플 때 좀 줄이는 거는 적극 활용하시는 건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안 아프려고 통증 치료를 하시면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허리에 더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오래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수술은 가능한 미뤄라?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시술로 이제 살만하다 그러면 버티는 게 맞나요? 수술은 가능한 미뤄라는 거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의 말씀을 드리면 똥 오줌 못 가릴 때까지 참으란 말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두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협착이 아무리 심해도 똥오줌을 못 가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못 걷는 경우는 되게 흔한데 똥오줌을 못 가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협착이 안 오는데 그게 약간 잘못된 표현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예외적으로 똥고침이 못 가리게 되잖아요. 수술 안 하고. 수술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아, 그 정도면? 네, 회복이 아, 안 됩니다. 신경은 한번 나가면 회복이 안 돼요. 아. 못 가릴 정도면 신경이 나간 거잖아요. 아파서 네네.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네. 가릴 정도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못 견딜 때까지 참는 건 매우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환자분들이 제일 그 못 견딜까지 참으라는 거에 전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은 협착증은 많이 아프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협착증은 실은 많이 아픈 병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협착증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허리가 숙여지는 게 네. 허리가 숙이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몸이 늙는 게 협착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많이 아플 때까지 참으면 허리가 막 숙여져서 계속 5분 걸을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3분 걸을 때, 10m 걸을 때까지 나는 많이 아프지 않으니까 참으세요. 네. 그러고 수술하고 나면은 통증은 확 줄어드는데 몸에 힘이 없어서 못 걸으세요. 그렇게 되시는데 그게 보통은 80대 후반에 그러시면 괜찮은데 70대 중반에 너무 참아서 왕창 늙어버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아픈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활동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명확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늙는 추세가 명확하면 치료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네. 수술이 몸을 많이 노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 자체가? 예. 아... 큰 수술하면 몸이 늙을 것 같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회복이 힘들어요. 출혈이 많으면 몸이 늙어요. 네. 근육을 많이 건드리면 몸이 늙어요. 네, 그러니까 네. 몸이 너무 늙은 방식으로 치료할 때는 좋게 치료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술 자체가 몸을 늙게 하는데 맞아. 몸이 늙은 초기에 수술하면 이 수술이 노화를 연기시켰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근본적인 치료에 가까우면서 네. 큰 수술이 아닌 방향에서 초기에 치료하시는 게 전체적인 협착증 관리에서 무조건 더 유리하십니다. 네네네.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 수술은 그러면 자, 관이 뭐 이렇게 뭐에 눌려있든 뭐 부풀어 뭐 인대가 늘어났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아픈 상황이잖아요. 이때 그럼 수술은 그렇다고 뭐 인대를 뭐 깎아낼 수도 없는 거고 관을 정말 이렇게 확장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합니까? 요번엔 실망입니다. 처음으로 들으셨습니다. 요거 편지. 아까 제가 네. 원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인대가 두꺼워지는 게 협착증의 주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인대는 얇은 상태였는데 네. 이게 비정상적으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네. 그 인대만 제거할 수 있다면 제거? 예, 인대만 다시 얇은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면 네. 협착증 치료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인대라고 생각하면은 인대를 제거하면 허리가 덜렁거리지 않겠어요? 아니, 인대는 게 힘줄 같은 거 아니에요? 허리에서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 허리에서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뼈랑 뼈 사이는 여러 개의 인대가 있습니다. 이 관절 사이를 잡아주는 인대도 있고 여기 뼈랑 뼈 사이의 인대도 있고 네. 여기 디스크로도 붙어 있고 근데 우리가 제거하는 인대는 두꺼워진 인대만 제거하는 겁니다. 예. 저거를 제거해도 후 관절 사이에 잡아주는 인대가 있고 이 관절 사이에 잡아주는 인대, 이 사이에 잡아주는 인대가 있어서 네. 저거를 제거하는 게 결정적으로 허리의 불안정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오랜 시간 척추 수술을 하면서 증명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황색 인대만 네. 그 두꺼워진 인대만 정확하게 제거하는 게 현대 수술의 목표고요. 네. 그게 감압술이라고 부르는 거고 내시경이 도입이 되면서 네. 점점 그 절제량이 좀 조금씩 적어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제가 치료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는 뼈를 하나도 안 건드리고 이 안에 있는 노란 거로 싸고 있는 막들을 다 제거하는 테크닉을 완성했고 저희가 학회에도 보고를 하고 네. 여러 정형외과 선생님들 제가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술의 영역인 거예요? 수술입니다. 아, 그럼 이제 뭔가 아주 미세한 어떤 도구들을 넣으셔서 이렇게 긁어내신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세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개념은 이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네. 무릎이나 어깨나 아주 큰 인대를 꼭 봉합하고 십자인대를 재건하고 그런 거의 대부분의 치료들이 다 내시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요즘에 네. 예, 구멍만 뚫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도 그런 게 도입이 된 거고요. 예. 그 정도면 사실 뭐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겠군요. 그러니까 수술 자체에서 회복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90 넘으시는 어르신들도 되게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 자체가 많이 아프면 연세 많으신 분은 치료를 못합니다. 그렇죠. 무서워서 아픈 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시기 때문에 네.
80대 분들은 늘상 치료하는 거고 90대 분들도 많이 치료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몸의 부담은 내시경으로 치료하면 훨씬 적습니다. 그렇겠죠. 뭐 쬐고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약물부터 수술까지 쭉 여러 방법들을 봤는데 당연히 그건 뭐 우리가 생각해서 아, 난 약물로 할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갖고 아, 어떤 치료와 뭐를 이렇게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치료가 지금 상태에서 가장 뭐 최적의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겠군요. 다른 의사 선생님도 뭐 비슷하게 해주시겠죠? 뭐 그럼요, 그럼요. 근데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생활 습관에서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지는지 설명하는 그거를 거. 미리. 그거를 알고 진료 볼 때 말씀을 하시면 바로 결론이 납니다. 아, 그래요? 내가 뭐 할 때 얼마나 자주 네. 어디가 불편한지 네. 이게 통증의 양상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네. 네. 대부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할 때 불편하신지 예,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이대영 원장님과 함께 척추의 협착증. 네. 일부에서 먼저 이 협착증이라는 게 뭐고 또 어떻게 생기고 어떤 분들이 많이 또 고생하시는지 등등을 좀 봤고 2부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또 이게 안 오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 좀 들었는데 우리 에바님은 이제 어떻게 협착증은 완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죠 지금 이해가 다 된 네. 거죠? 안 아픈 방법을 이제 스스로 찾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래도 아프다 그러면 세길병원으로 갑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 아, 네. 네,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는 네, 대가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자 우리 원장님은 두 시간 동안 예, 예. 아, 괜한 곳으로 왔다 이런 느낌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너무너무 정리를 잘 해주시고 제가 정 프로님한테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치료 술기에서 네. 설명만 드렸는데 치료 술기적 한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해 주신 게 아하, 있어서 네. 되게 놀랐습니다. 아. 제가 팬인 게 너무 팬심이 더 올라오는 아, 그렇습니까?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늦게라도 다시 한번 의대 도전을 해볼까요? 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100년의 아침 척추 협착증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탐구를 좀 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우리 세길병원의 이대영 원장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